이제 암을 진단받은 후에 3주 동안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3주라고 딱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네. 암을 진단받고 나서 이게 다음에 이제 뭐 수술이든지 항암이든지 방사선 이런 부분들 이 치료에 들어갈 때까지가 상당히 우리 보통 우리 환자분들은 그 시간에 그냥 놀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죠. 놀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내 몸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데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내 주관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암은 다음 치료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암은 크고 있는 거예요. 나만 네. 놀고 있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면역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느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할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서 가장 많은 치료 그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의사가 가장 좋을 건가 이걸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에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그동안에 암은 계속 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암은 아주 응급한 우리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해야 될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골든타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다음 치료까지 시간을 최소한 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할 것은 암에 대해서 공부할 거, 그 다음에 면역을 높일 거, 그 다음에 빨리 최종적인 치료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우리 병원에 와서 뭐 진단받고 수술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럼 뭐 3개월. 네. 어, 이거 좋은 게 아니라. 그럼 가능한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외국에 이렇게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네. 조직 검사하고 일주일 내에 치료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오. 그 정도로 우리 빠른 치료를 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응급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약간의 시간은 그러니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너무 느긋하냐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암이라는 게 우리 신체에 생기는 병이지만 이게 정신적인 거하고도 연관이 아주 깊죠. 크죠. 얼마나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암은 네.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장기에 있는 혹이잖아요. 혹이지만 이 혹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네.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암은 우리가 국소에 있는 병이지만 전신질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그 강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암이 아닌 사람한테 이제 여기 종합검진을 했어요. 근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진단 받는 순간 한 일주일 이내에 보면은 한 체중이 7, 8kg 빠져버려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이 환자가 나중에 병원에서 딱 전화 와요. 이게 저 검사가 좀 잘못돼서 암이 아니다. 네. 그럼 그 사람 암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암이란 소리 한마디 듣는 것 때문에 체중이 쭉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암이란 아니란 소리 들으면 네. 얼마 안 돼서 다시 체중 다 회복해요. 그럼 이 사람이 7, 8kg 체중이 빠졌을 때는 암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자기 심리입니다. 심리. 예.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은 네. 과거력을 이제 물어봐요.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당신이 6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반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네. 그러면은 절반 넘은 사람에 써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네. 영향을 많이 준다. 근데 스트레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거든요. 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은 떨어져요.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암세포를 그때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면역이 힘이 약해지니까 암세포는 빨리 커버려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다음 진단을 받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을 받고 나도 그래서 암은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암에 걸리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좀 다뤄주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아까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암을 진단을 받으면 충격을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충격을 극복하는 것. 암을 갖다가 충격이 없이 암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본능이잖아요. 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부분이 애착이 무지하게 강한 건데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나한테 닥쳤다 했는데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이런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치료를 들어가면 치료율이 떨어져요. 내가 지금 암이라 진단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당신 암인데 그냥 치료만 해보자 이리 되면 이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도 받고 항암도 하고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 됐을 때 그런 치료를 하고 근데 이 환자가 암에 대해서 이런 충격은 받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 이 사람한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만약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치료를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율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것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암치료한테 접근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통화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제가 유도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술치료 같은 거 미술치료 같은 거 하면은 그 사람의 심리가 쫙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심리 파악을 하고 환자가 좋아지는 거 말로 우리가 스트레스 자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극복했는가 안 했는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미술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가도 이제 상당히 심신요법 중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태극권이라든지 국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운동도 되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 암치료가 그런 부분까지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이런 우리 환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치, 유도심상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유도심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유도심상은 사실 미국에서는 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적용하는 심신요법이에요. 이거는 유도심상은 미국의 큰 대학 병원에서도 다 적용하고 있는 이런 치료법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칼 사미 사이먼튼이라는 종양 방사선과 의사가 개발한 방법인데 암은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암은 동그란 모양 아닌가요? 동그란 모양이요. 또. 또. 그다음에 약간 세포를 덮고 있는 이런 모양 아닌가요? 근데 암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암세포. 무섭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생각을 할 때 암세포라고 하면은 암세포를 어떻게 상상을 해요? 그러면 미사일이라든지 탱크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을 괴물 그런 이제 무서운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암세포가 형상이 두부 모양이 돼 있다. 두부. 아니면은 조그만 인형 모양이 돼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암의 세포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그럼. 안 두렵죠. 유도심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 암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공격할 수 좋게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암에 대한 건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면 겁나잖아요. 두렵죠. 무섭죠. 무섭죠. 근데 이 환자가 내가 수술을 받는데 내 수술 시야가 의사들한테 잘 보이게 하고 또 상처가 피가 잘 안 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를 한다면 나는 지금 내가 수술하는데 내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맡겨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내 몸을 맡겨놓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라든지 불안감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유도 심상에서 우리 의사가 나를 정말 시야를 잘 봐가지고 네.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이 잘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다 이미지잖아요. 네네. 이미지를 만들어 연상을 하면은 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유도 가이디드 이메이저리 세라피. 예,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암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넘어가면은 정말 이 화려하고 나한테 정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이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네. 여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우울증이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것만 넘겼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한테 어떤 정말 비전이 있는 부분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연상을 하면 내가 요거 빨리 넘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도심상.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네요.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그렇죠. 하고 내 마음을 바꿔주는 네. 거예요. 또 뭐 내가 다 암이 다 나은 모습을 상상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우리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무의식은 내 자율신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장에서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나 걱정 안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안 하려고 걱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의식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건 무의식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의 나, 하나는 무의식의 나. 그러면은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혹이잖아요. 근데 의식에서는 진단하고 해가지고 내가 암이 있다는 거 알았어. 네. 하지만 내 무의식은 몰라요. 그래서 내 무의식 중에서 면역도 그래요. 면역도 면역에 이게 암에 있는 데에 대한 공격보다는 장 안에 어떤 그 이 우리가 그 이 뭐 식중독이 걸렸다든가 그러면 내 의식에서는 암이 중요한데 내 무의식에서는 식중독 잡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무의식이 무의식은 근데 만약에 있다는 것을 알면 공격력은 좋아요. 우리 의식은 알지만은 아무리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스스로 잘 안 돼. 네. 그러다 보니 항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무의식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심상에서는 무의식의 나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무의식의 나하고 의식에 나오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상의를 하고 그래서 무의식의 나가 네. 암을 견제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의식의 나가 유도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의식의 나가 계속 반복을 해서 함으로써 반복을 해서 무의식에다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유도심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제 암에 걸리면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두려울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암이 퍼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아니야 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죠. 암은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무의식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무의식이 의식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본인들 생각이 좀 바뀌는지 바뀌고 뭐 학습이 된다든지 하면서 그래 나 나을 수 있어 라고 무의식마저도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심리적인 부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이 있어요. 네. 대본이 이렇게 표준화된 대본이 있거든요. 네. 이걸 계속 반복으로 읽다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의식에 대한 세뇌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